안녕하세요. 생체치료학 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 최근에 있는 좀 테니스계, 전 테니스 동호인이니까 관련해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나달이라고 하는 매우 그 클레이 코트에서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13번째, 와, 진짜 많이 우승했죠. 거의 20살 때부터 우승을 계속 한 거니까. 이번에 조코비치가 1등이고 아마 나달이 지금 세계 2위인데 둘이 붙어가지고 이제 조코비치를 잘 이기고 나달이 우승했습니다. 네, 혹시 뭐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고 재밌었던 거는 여자 단식에서 이 시비용테크라는 친구가 우승했는데 나이가 심지어 19이고 프로 선수도 아니에요. 세미프로 친구더라고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스폰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입던 옷 입고 했는데 이 친구의 이력이 뭐냐면 이제 현재 폴란드 출신이고 19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테니스를 가끔 쳤는데 그래서 뭐 훈련도 7시부터 수업 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윈블던 주니어 여자 테니스 나이에 따라서 좀 주니어가 있는데 거기서 단식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번 올해는 이제 갭이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없는 제도인데 1년 동안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학교에 쉬는 게 있나 봐요. 폴란드에서는. 근데 갭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프랑스 오픈 우승하는. 그래서 진짜 재능이 탁월한 친구죠. 그래서 야, 그냥 굳이 뭐 맨날 테니스만 치는 게 아니라 맨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뭐 진짜 수학 문제 풀듯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재능이 좋으면 노력도 하고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동호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 더 열심히 할수 있다.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가장 유명한 선수가 정현이죠. 그때 이제 막 8강에도 들고 페드로와 리턴 매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4위, 4강까지 가는 그런 기염도 토했잖아요. 호주 오픈에 4강 가서 페더러를 상대했고. 그래서 테니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정현 선수가 좀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는. 그리고 이제 저의 활약상을 좀 잠깐 자기 PR 하자면, 저도 이제 뭐 이런 지역의 대회에서 저희 천안에서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입상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바블라컵 대회라고 해서 국내에서 꽤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예요. 테니스 대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승을 못했고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천안에서는 천안 북일클럽이라고 거기를 가입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북일고, 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저 같은 일반인들이 섞여가지고 치는 곳인데, 제가 활약을 해서 이제 저 여기 있죠. 우승을 해서, 어쨌든 저도 순탄하게 테니스를 잘 치고 있다. 네, 하지만 요새 막 코로나로 인해서 테니스장도 닫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근질근질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강의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 7주차 강의를 오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중간고사를 볼 텐데,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냥 발표 평가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CNS가 이제 셀 네이처 사이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좋은 논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1회 좀 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여러분 SCI급 논문을 좀 탐색해서 장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앞으로 할 것에 약간 예비 형태로 연습해보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인 학점은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중간, 기말, 과제, 출석 태도가 되는데 또 여기에 합당하게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 기말고사 이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과제문에 해당될 테고, 지금은 하는 발표는 중간고사 대체하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제가 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플러스를 줄수 있는 사람이 아마 뭐 이번 코로나 여파로 좀더 플렉서빌리티가 높아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학생 발표는 총 5단계 등급을 나눌 건데요. 영문으로 논문이 써 있다. 그거를 발표하시면 1에서 5등급까지 제가 드릴 수 있고, 그다음 한글로 하게 되면 4등급까지.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좋은 겁니다.
등급을 하지 말고 급관이라고 할게요. 급관. 그래서 한글 논문은 여기 리스트를 가시면 되고 영문은 구글 스콜라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그런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논문을 다운받아서 읽고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영어를 좀 더 넓게 쳐준다가 되고요. 근데 뭐 나는 한글로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 그럼 한글로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본인 선택이니까. 영어로 했는데 못하면 한글보다 더 못 나올 수도 있죠. 성적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다운받기 위해서는 제가 6억이나 태기인연관에서 외부 이용자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집에서 하게 되면은 외부 이용자 로그인 한 상태에서 뭔가 행위를 해야지만 학교 시스템에 돌아가서 이렇게 구독도 된 전화를 다운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외부 이용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도 다운이 안 되면 그거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문어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학기 예과량을 상대로 한 강의가 있습니다. 일반 생물학 실험 4주차 당국대학교 치과대학교 유튜브에 가보시면 있는데 거기서 이 강의를 예, 보시게 되면은 잘 설명했어요. 한 50분 정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검색을 하는 게 좋고 어떤 키워드를 하는 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꼭 강의를 한번 문어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꽤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간단히는 제가 구글 검색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구글 스컬러는 한마디로 구글이죠. 검색이죠. 올 퍼블리셔. 저희가 퍼블리셔라고 하는 게 출판사예요. 대령 출판사가 뭐 엘시비어, 세이지, 네이처, 셀 이런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들을 다 통틀어서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글 스컬러를 이용하셔서 그냥 구글에 구글 스컬러 치시면 심플하게 논문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색하셔도 되고 여기 해당되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연구 논문을 위한 구글 학습 검색 활용법 8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좀 뭐 AND, OR 이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검색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논문을 제가 발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논문을 고르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처음 해보니까 모르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봐서 당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이 논문 골랐으면 안 되는데. 그때 고민을 하죠. 다른 논문을 고를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냥 이 논문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해안을 갖는 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석사, 박사를 하실 텐데 일단 한 50% 이상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를 알고 있는데 어떤 논문을 보고 어떤 논문을 정독하고 어떤 논문을 그냥 스킵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경험치에서 나옵니다. 네, 경험치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경험치를 어떻게 쌓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NCBI라는 펀메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의학도서관인데요. 아니,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펀메드가 이제 메드라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국회, 우리나라에도 모든 출판사는 국회 도서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출판물은 미국 국회 도서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펀메드라고 해서 바이오메디컬 리터처, 그러니까 이제 좀 의생명 과학이죠. 뭐, 의학, 치의학, 수의학, 양리학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의생명 과학에 해당되는 저널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NCBI에서 운영하는 펀메드라는 사이트고, 예, 펀메드 좀 그래서 펀메드를 쳐보시면 구글에서 가보시면 됩니다. 가보시면 이제 뭐 여기 펀메드는 괜찮은 게 프리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MC 여기 보시면 프리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스컬러에서 다운이 안 된다. 그럼 펀메드에 가셔서 다운로드 해보시면 됩니다. 구글 스컬러 나오는 게 펀메드에 안 나오느냐? 펀메드에 나온 건 100% 구글 스컬러에 나옵니다. 하지만 구글 스컬러에 나오지 않는 건 펀메드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구글이 더 큰 개념이죠. 하지만 좀 더 약간 펀메드가 좀 더 잘 뭐라 그러냐, 바이오메딕 경영만 모아놨으니까 좀 더 구글 스컬러가 이거라고 하면은 펀메드는 그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어쨌든 프리 다운로드를 대다수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좀 좋은 면이 있다. 펀메드가. 하지만 이 그 미국 의회 도서관에 등록된 논문만 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의회 도서관에서 한국 거는 안 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거기 검색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약간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단계 좀 필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건 이제 엘시비어 출판사가 만든 사이트인데 보통 모든 출판사 통틀어서 70%가 엘시비어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거 화면도 예쁘고. 그래서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해서 뭐 좀 돼 있는데, 한번 여기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본 티슈 리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키워드를 쳐보게 되면, 얘의 장점은 이제 뭐 연도별로 딱 나와 포팅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연도 안에서도 리뷰 아티클이냐, 리뷰 아티클은 종설 실험 결과가 아니라 실험 결과를 모아서 하나의 어떤 주제로 엮어서 만든 책 같은 거죠. 리서치 아티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논문, 연구 논문이 되는 거고, 엔사이클로피디아 프로텍터는 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저널 네임이에요. 저널 네임이 뭐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해서 고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좀 솔트아웃해서 한눈에 볼수 있어서 또 여러분이 좀 편하게 솔팅이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오픈 어세스라고 하는 거는 다 공짜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이 바이오액티브 머티리얼은 저도 낸 논문인데 오픈 액세스예요. 그래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는 그 오픈 액세스가 안 나타나 있죠, 여기는. 그런 경우에는 다운을 받을 때돈 내라고 하게 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get access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얘가 돈 냈는데 내가 돈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받는 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같은 제목을 아까 펌메드에 가셔서 다운받으면은 공짜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만 다운받을 수 있고, 대다수 아니면은 한국 대학에서 컨택한 저널만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서치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원하는 논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뭐로 하느냐? 키워드는 뼈, 근육, 신경, 치아, 치수 재생용 생체 재료, 생체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뼈, 근육, 신경, 치아, 치수 재생은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게 재료를 뭘 쓰느냐? 금속, 세라믹, 고분자 재료를 쓰게 되죠. 그게 복합체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뼈 재생용 금속 소재,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뭘볼 것이냐? 표면 형태 분석. 이렇게 키워드를 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키워드가 논문이 나오겠죠. 그거 논문 보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근육 재생용 세라믹 소재, 그 다음에 생물학적 시험,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아니면 사이토톡시시티,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거기도 맞는 주제의 논문이 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발표하시는 근거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발표할 만한 내용이 있는, 내가 이해할 만하다 그런 걸잘 고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잘 고르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 하게 되면 본인이 힘들고. 그래서 기대하는 건좀 너무 어렵지 않고 좀 적은 양인데도 여러분들 컴팩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뭐 치아보다는 생체 재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치과대학 다니지만 치과대학에서 치아만 다루는 거 아니거든요. 치아면 주조직 말고 주변에 악안면을 다 다루기 때문에, 악안면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피부, 근육, 신경, 뼈, 그 다음에 뭐 치아, 치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치과대학이라고 해서 치아만 보는 게 아니라 악안면 전체를 보실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치아는 맨날 할 거니까 너무 찾아볼 테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다른 조직, 우리 아가면에 이룰 수 있는 뭐 신경 조직 이런 거를 보셔서 좀 공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치아에 관련된 거 말고 그 나머지 그 조직 재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죠. 구글 스칼라 치시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치게 되면은 뭐 연도별로 나오는데, 뭐 진짜 전문별로는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시고. 네, 저가 아까 펌메드라고 치셔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오전에 한 건데, 본 티슈 제너레이션 하드니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논문 찾아가지고 이렇게 PMC 풀 텍스트 프리라고 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좀 논문을 볼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아까 보였다시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연도별, 아티클 타입, 저널별로 나눠진다.
한국대학교가 이렇게 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이 된 그런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논문은 어떻게 찾느냐. 한국논문은 리스라는 데 가시면 돼요. 한국학술연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내의 학위논문, 국내 학술논문 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를 가셔서 제가 원하는 뭐 신경재색 고분자 선택적합성 뭐 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된 논문이 쫙 나오겠죠.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이게 이 전화를 정하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원문 보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하게 되시면 무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제목이 나오죠.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자들이 나옵니다. 소속이 나오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교신저자라고 해서 이 논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실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끔씩 발표가 두 개, 세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공동으로 컨트리뷰션 했다. 뒤에 두 개가 있으면 뒤에 공동으로 그 지도교수가 두 명인 거고, 앞에 딱 두 명이 발표가 돼 있으면, 아, 1저자로서 공동적으로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는 논문에서 서론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왜 실험 이 실험을 왜 했느냐에 대한 목적이에요. 한 목적성. 이 실험을 왜 하게 되느냐의 배경이기 때문에 은근히 서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론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이 논문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아마 서론을 봐서 얼만큼 재밌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제로밍 방법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로밍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재료가 내가 생각하는 재료, 금속 재료, 고분자 재료, 그거 재료냐. 늘 저한테 명시해 주셔야 돼요. 이 논문에서는 세라믹 재료를 사용했다, 고분자 재료를 사용했다, 금속 재료를 사용했다, 아니면 거기에 컴포지트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발표할 때 정확히 명확히 저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리적 특성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발표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실험을 똑같이 했을 정도로 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뭐 부러뜨린다든지 늘린다든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발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서 어떤 속도로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 방법론에서는 진짜 내가 진짜 실험을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발표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파라미터죠. 그런 속도가 얼마고 인장시험이 뭐 어떤 기계를 사용하였으며 얼마나 빠르게 당겼냐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고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내가 만약에 인장시험을 한다고 인장시험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보시면서 깊이를 좀 알게 하시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논문에는 뭐 인장시험 뭐 그다음에 행정작업 시험 이런 거 하나만 한게 아니라 여러 개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10개 실험했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배웠던, 가르쳐드렸던 것만 발표하시면 돼요. 10개 실험을 다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에서만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발표하시면 돼요. 애매하다. 애매하면 뭐 그거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평가를 논지는 정말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잘 이해를 했고 이런 기계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시험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브로드한 시점으로 그걸 좀더 내가 XR이다, XR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서 아 이렇게 뭐 사람들이 해석하는구나 이런 걸좀 한번 얻어가는, 배워가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합니다. 또 생물학적 실험을 했어요. 세포 실험 했단 말이야. 세포 실험 했으면 아 이게 어떻게 어떤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몇 개에 어떻게 재료를 처리해가지고 진짜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히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평가 포인트를 잘 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결과가 뭐 예상한 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서는 뭐 37도에 31일 동안 넣은 것과 30일 동안 서머사이클이라고 해서 찬물 따뜻한 물 따뜻한 거가 강도가 차이가 있느냐 봤을 때 차이가 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뭐 그런 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또 이거를 아시려면 아마 지금 통계학을 배우고 계실 거예요. 통계학에 배웠던 그 지식을 잘 활용하셔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둘이 차이가 이거는 유의차 표시가 없죠. 없으면 이제 이 전부 다는 뭐 서머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찬물 따뜻한 물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물에 넣은 거냐 차이가 없다는 표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할 때 논문에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하려면 무조건 통계학적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냥 뭐 나는 10이 나왔고 얘는 8이 나왔다, 근데 두 개의 그룹 간 차이가 있냐 없느냐, 그건 항상 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별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다음에 토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으면 이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재료를 만들었는데 이 재료가 신경재생을 좋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경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다, 또는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경에서 잘 재생이 되더라, 그런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토이드에서 밝힐 내용은 이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하는,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내가 이 논문 읽고 뭘 배웠느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토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역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지난 학기에 재료과학과 물성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했던 발표 자료예요. 좋은 예는 이와 같이 이제 논문 첫 번째 장을 항상 발표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배경 설명할 때 그냥 그 논문에 있는 것만 따라 붙이는 게 아니라 뭐 그림과 같이 진짜 어떤 배경으로 이 실험 한 거다, 여기서 쓴 재료는 어떤 재료다, 이런 걸 좀 사진과 함께, 항상 좀 사진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와 함께 잘 설명해 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배웠던 것들 같이 좀 참고하셔서 어떤 실험 했는데 그 실험이 이거다,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포인트아웃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 좀 긋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저거 볼 때 이해할 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기 발표하면 좀 같이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말만 하시면 얼굴도 안 보이고 제가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평가자를 좀 고려하셔서 좀 재밌고 유쾌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소프트웨어 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화질이나 목소리 잘 들리냐 이거 확인하시고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실 거는 녹음을 한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유튜브나 그런데 그래서 URL을 저희 구글 클래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을 때 잘 설명한 예가 될 뜻이고요. 네, 또 이렇게 좀 배경 설명을 잘 한 거죠. 네, 역시 잘 설명했지만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뭐 남들이 안 했던 거 특이한 걸 해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준 거 말고도 공부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 것도 나도 공부해서 발표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